외암마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암마을 관람 요금표가 있습니다. 개인 2,000원, 애들 1,000원입니다. 가봅시다. 아산의 역사 문화를 찾아주세요. 주름 물고기가 맛있는 물고기. 주름 물고기가 맛있는 물고기래요. 낚시가 없다. 그건 저는 그냥 띠 들어가 잡으면 된다. 갔다 오. 아, 전라도와 경상도 떠나서 일단 여기 뭐 여기 일단 조선 시대로 가면 된다. 조선 시대. 잘 왔어. 오늘 마침 왔는데 아산 외암마을 자 야행이 진행돼. 오늘 7일인데. 고모 와 있는 거 아니야? 야, 오늘 뭐 있는 거 연락해봐. 아. 자.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정문이 여기 18번인데. 1번이네, 1번. 1번. 현위치 1번이네. 어? 저 지구야. 달 떴다, 이 말이야. 자, 여기 아산 외암마을입니다. 자, 여기 뭐. 가봅시다. 소떼를 조금 이렇게 병풍처럼 소떼 뭐요 연주도 하고 아니야 그거? 어? 그래 장성은 나쁜 기운이야 귀신들을 맞아 장성 사실은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아니라서 옛날 유교 문화라서 그런 거야. 써봐. 그래도 무서워? 못생겼어. 왜 저렇게 못생기지? 와 아빠 진짜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맑았을 때 막 궁금하다가 뚝 떨어진 적이 있잖아. 팔 부러져가지고 할머니 싶어가지고. 저도 지대 오토바이 갔었네. 아빠! 무유순씨 열로 통하네. 가자. 진짜요 지금? 옛날에 문이 이랬어. 할머니가 수요일에 가면서 엄마를 이런 이거 나왔는데 이런 문이 나왔는데 들어가봐라. 들어가봐라. 여자들 들어가봐라. 재현, 재현 해봐, 재현. 문이 이중이네. 이중이네. 그래서 지금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야, 또 먹어야 되나? 그만 먹자. 어? 너무 단 거 많이 먹었다. 야, 좀 돌고 하자. 당연하지. 좀 돌고 하자. 지금 당연하지, 너무. 아빠, 지금 너무. 저, 탈곡기 가자. 탈곡기 알아. 저 탈곡기 알아요. 탈곡기. 쟁기. 지게. 이거는 꿀. 꿀 터는 거지. 쟁기. 소, 밭, 이렇게 하는데. 이 곡식 발로 하면 탈곡기. 탈곡기. 사람 하나 죽을 것 같은데. 소독기는 이거는, 이거 유저유저 하면은 분무기처럼 물이 올라오게 돼. 저 선풍기 같은 거네. 발로 만든 선풍기. 어, 선풍기네. 곡식 막. 야, 이거는, 이거 불 끄는 거네. 조선시대 그래도 불 났을 때 이렇게 물 담아 불 끄게 합니다. 자, 우리 집에 오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상류층 가옥에 한번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러면 담이 다르다. 담이 다르다. 다르다. 응, 담 자체가 다르다. 정원 같이 다르다. 엄마 저거 처음 포도도 있네 이게. 설명시켜놨냐? 아, 진짜 진짜 부르다. 자, 오우. 야, 부잣집 다르네. 거기 갔다. 남은 쪽으로 나오는. 나 여기 앉아있을게. 봐. 정제네. 진짜네. 정제네. 아빠 여기 방이야. 여기는 꼬리랑 옷 다 있어. 여기는 저 옛날에 노예들이 사는 거야. 나 진짜 살았던 집이다. 노비들. 진짜 살았던 집이다, 그지? 노비들이 일해가지고. 어? 전등박 진짜 살았던 집이다. 전체 하인들이 사인. 사랑, 내 사랑이야. 들어가 보자. 라면 끓여 먹나 보다. 뭐야? 여기 와 결혼식 하는 하수구 같은 그런 거네. 오, 청실, 홍실, 그 옆에 하나 써봐라. 써봐라. 어, 옆에 쓰, 지나 옆에 주나 옆에 써봐. 둘이 눈맞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마을 여행 중이다. 요래 살았대요. 이봐 절구 봐 절구 야 달조끼 야 이거 또 이거 채 엄청 오래 쓰는 것 같다. 흔들어 봐봐 많이 갈고 달았다. 야,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야.
이 마루는 나도 살았다, 여기. 왜? 계시나? 안녕하세요. 아, 놀랬네. 놀랬잖아. 이렇게 불도 떠. 움직이는 거 아니야, 저거? 이거는 밖에서 이제 따뜻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아, 이게 안 채워. 이게 뭐야? 아니, 화성행궁하고 차이 엄청 난다. 화성행궁은 완전 왕궁이고. 드라마에서 나오듯이. 야야 이거 그 하브라 여기 하브라 막 도망가. 진아 막 도망가고 준혁이 막 따라 가는 거야. 야 진아 가면서 문 딱 따라 부는 거야. 빨리. 진아 먼저. 진아 먼저. 자자자. 문 닫아. 닫아. 문 닫아야지. 자 맞아. 준혁이도 문 닫아. 준혁이 가 문 닫아. 못 들어오게 문 닫아. 가서 문 닫아. 문 닫아. 그 문 닫아. 야 들어와봐라. 들어와봐. 야 잠깐 문 부러질 것 같아. 그만. 그만. 열. 와. 돌아왔다. 야 서당체다. 사랑천. 밤에 불 켜지고 하면 예쁘겠어. 길이 없다. 투암하자. 전동체형. 어, 이거 고리 던지기도 있네. 고리 한번 다 주워왔나. 오! 이야. 자, 이거 우리 1등 한번 뽑아봅시다. 고리 다 쏘지. 화이팅. 자, 고리부터 지나는 투어 다 가져왔나. 자. 총 몇 개고 네 등분을 나누자. 자, 한번 해봐라. 우와! 두 개 만에. 나 한 명 주워. 저 지붕에 하나 날아 있네. 자. 지붕에 하나 올라갔네. 오빠 한번 해볼게. 그래. 진행해 봐. 자, 수도 피하고. 어디로 날려? 넣기 쉽지 않아. 자, 저기 한 개만 해둬야. 어려워. 오! 아! 어렵다. 덥다, 이거. 너무 더워. 더 세게 굴러. 허리를 굴러야지. 그렇지 반동으로. 그렇지. 오, 잘하는데. 자, 아우 사이가 좋는데. 그네가 빗을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네. 하늘 쳐다지. 자, 다듬이 한번 두드려 봐. 어, 올라가 봐. 어. 자. 자, 여기에 다듬이질이 뭐냐면, 다리미야, 다리미. 다리미.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 그래.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지나처럼 하는 게 아니고, 두 손으로. 그렇지. 그래서, 옷을 펴는 거야, 이렇게. 서방님. 자, 펴봐라, 그래. 오, 펴주네. 그제? 그러다가 생각나면 이제 마누라 얼굴 생각하면서 막 남편 생각하면서. 가자. 야, 이런 볏짚으로 만든 거야, 다. 이게 다 조선시대 때 실제로 했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철이 나오니까 이게, 어? 배틀도 있네. 배틀. 작두, 작두. 작두를 대령하라. 화로도 있네, 화로. 어, 맞아. 새끼 손가락 많이 날라갔어. 동네 한 사람씩 있어. 그래서. 야, 이게 바구니인 것 같아. 물 뜰 때 이거 많이 뜰게 하라. 맷돌에 의의가 없네. 맷돌 손잡이가 의의야, 의의야. 의의가 없네. 어머니, 간질고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 간질고지를 진짜, 진짜 봐봐. 어, 이거 잘 타겠다. 자, 얼른 올라가자. 밤에 오면 예쁘게. 용이 에어바운스야. 아빠, 용 에어바운스야. 그래. 보다 보다 이 정도 큰 오디나무를 처음 봤다. 감나무같이 생겼어. 따지는 못해. 너무 높아서. 다 따져. 이야, 바닥이 떨어진 거 봐. 쭉 먹기는 그렇고. 와. 이야. 오디나무 이렇게 큰 거 처음 봤다. 나. 와. 와, 엄청 크다. 오디나무 이렇게 큰 거 봤습니까? 이야. 빨리 가자. 어이구, 어이구. 뒤에 범 잡아간다. 범 내려왔다. 빨리 가리 가라. 성질 급하다. 아, 천천히 가, 준혁아. 준혁아, 바닥 흔들어 봐, 좀. 아이, 애기 무서워. 어, 뭐, 나 없어도 가겠다. 야, 야, 쭉. 난 갈게. 나 봐봐. 나 안 잡고 나무 부러지겠다. 나무 부러진다 지금. 안 잡고 가. 안 잡고 가. 안 잡고 간 다음에.
아빠? 아이고. 어? 저런다니까, 저런다니까. 내... 뭐, 못 간다고, 뭐, 가더니. 뭐, 못 간다, 가더니. 당연히 어렵지. 당연히 어렵지. 어렵지. 오, 앞에서 보자. 뒤에서 할 것 같다. 야. 야. 이거 왜, 저, 평택의 송탄의 그, 숲체 현장 비슷한 데 있는데, 어르신 만만치 않습니다. 다친다. 우리 엄마 또 뛰어가보는 거 아이가? 장난 아니지? 아니, 원래 밑에 선이 길어가지고 저보다 못 가다 못 가다. 어. 야, 엄마 한 발짝도 못 간다. 놀리는 거 아니다. 됐다. 아, 딱 그 느낌으로 말하면 된다. 야, 이거 출렁다리도 있네. 이게 뭔지 아나? 이게 포구야, 포구. 포구라고 딱딱한데 이 대나무로 소총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야, 이 나무 어렵. 응? 저기 곡식을 넣고 여기서 밟았다. 몸무게가 너무 작다. 오, 그렇지, 그렇지. 어, 애가 뭘 안 해. 어, 똑똑한데. 이야. 야, 네 다음에 준영이도 해봐라. 어, 진아는 뭐 들쑥들쑥 끌가요. 해봐, 준영이도. 준영이 나와. 펄쩍펄쩍 해봐. 아니, 뛰어야지 한 번씩. 어, 뛰는 거야.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야. 한 발씩 옮기고 두 명씩 주고 주고 하는 거야. 계속해서 찍어야지. 그렇지, 해봐.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고. 자, 시작. 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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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야. 어, 엄마하고 아빠하고 한번 해볼까? 힘들어 못하겠다. 그렇지. 으이, 자, 봉수, 곡식 찢어지. 꿀 있는 거다. 잘못 먹으면 죽는 거 아이가? 설마 여기 죽는 걸 놔뒀겠네. 꿀 하나 있나 한번 보자. 아무 말 없다. 아빠 그 아이지 그 철쭉인가 뭔가? 철쭉. 와, 땀 나가지고 눈 떠왔다. 어, 참새 왜 귀여워? 조선시대 참. 이게 맞지? 약간 이 정도 정도 앉아 있지. 그게 더 많더라. 이 정도. 비벼라, 비벼라. 비벼 먹어. 덜어 먹어. 덜어 먹으래. 비벼 먹으면 죽이는 거지. 아니, 당근 너무 맛있습니까? 아, 맛있어요? 한 개 먹어. 덥지? 강콩나물. 홍시가 맺히나? 강이. 강콩, 콩나물, 강콩. 이게. 아, 돌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고, 돌을 그냥 쌓은 거야.
2를 맞춰. 이거 빼면 빠져? 안 빠져. 왜 안 빠져? 요거는 이끼야, 이끼. 이끼 알아? 이런 거 있다? 안 빠져. 무거워서 그런가? 다 눌리면서 착착착착 그렇게 싸는 거야. 이 밤꽃이야, 밤꽃. 나가 지금. 얘가 저기서 한번 당하고, 저 뒤에서 안 빠져야겠다 생각해서 이 가수를 당했나. 머리 좋은데? 어. 그럼 왜 저 안에서 뛰어? 안에 있지. 여기도 보이겠네. 오늘 조선시대 옛 집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 저 밤에 오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1.3 이렇게 합니다. 조선시대 좀 느낌해볼까? 어때요? 옛날에 사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오늘 조선시대 어땠나요? 그래요? 역사를 많이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떤 역사요? 일단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나 하인들 같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지내는지 같은 걸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생각보다 발표를 해주죠. 이거만 촥! 엄마 오늘 어땠습니까? 왜 안 나와? 이게 나가다 이런 데서 살았다니까 천내기라고 그래가지고 충격받았습니다. 아빠! 엄마 저 밑에 물 엄마! 저 밑에 물 할머니가 어머니 찍은 뭡니까? 저 떠 있는 거 이거. 어머니 이건 뭐예요? 다리입니다. 끈길로 가지 말고 저 새끼로. 새끼로 가자. 어? 그래 저 끝까지 길이 있을까? 아니야, 막 끝까지 있어. 농길로 가볼까? 가보자. 농길채로. 눈길채 일로 가자. 일로 한번 가보자. 네. 오챙이. 왜? 뭐야? 개구리인가? 엄청 많은데. 개구리. 개구리야, 개구리. 어? 엄청 많아, 엄청. 일단 개구리. 일로 한번 가자. 나 온다. 우와. 어? 여기 다 슬기도 있다. 아, 뱀 나올 것 같은데. 못 가겠다. 이게 예쁘다고? 다 말라빛. 색이 말했는데. 네가 올래? 힘들다. 그래, 사랑해. 자, 다시 한번 거의 앞쪽으로 다 나왔습니다. 아, 좀 늘래. 자, 뭐였어, 얘도? 똥 먹나? 사람들이 땅을 파고서.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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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어디 있니? 대관 밑에. 눈알이 왜 저렇게 커? 배수 어디? 저기 찍어봐. 줄 밑에. 아, 나 줄이 있어서 안 보여. 아, 저런 버들치를 좀 잡아가지고 돌이 뱅뱅을 좀 해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없나?